따로 풀 시간은 안 줘도 되지. 그냥 풀이 나가도 되겠지. 자, 23페이지. 어퍼클 프린트 23페이지부터 가보도록 할게. 9번. 일단 언로딩의 형태 나와 있는데 이 언로딩의 형태 맞느냐 묻고 있네. 얘 형태를 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 지금 분동사 형태 나와 있으니까 이 절에서의 주어 여부를 판단해 보려 동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려면은 여기 지금 접속사 대시 나와 있잖아. 요 that 뒤에서 이제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되지. 자, 만약에 unloading이 맞다 그러면 그 뒤로 동사가 나와 있어 줘야겠지. 여기에 접속사가 하나가 또 박혀 있으니까 요 전에. 그러니까 요 앞에 사선부터 해갖고 뒤에 사선까지 사이에 동사의 유무를 판단해 주면 되겠네. 자, writing부터가 주어일 테니까 writing, 적는 것을, 미래 해야 할 일을 적는 것을, 그리고 뒤에 동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아니면 so가 돼야 되는데 일단 관사 더가 붙었다는 얘기는 뒤에 나오는 건 명사란 얘기고 그 얘기는 동사가 없다는 얘기니까 여기까지를 주어로 잡고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동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로딩이 아니라 언로드 형태가 돼야 돼.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언로드의 형태도 지금 보면은 라이팅이 동명사 주어가 나왔으니까 3인칭 단수 취급해갖고 S가 붙는 형태로 바뀌는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most civilization부터 해갖고 주어가 되겠네. 역시나 having이 준동사니까 뒤에 동사가 나와 있는지를 봐야겠지. 왜냐면 동사가 하나는 나와 있어야 되니까. 이 having 뒷부분들하고 동사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having은 준동사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동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having이 아니라 동사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 절에서의 주어가 월이라는 과거 시제로 나와 있으니까 얘도 과거 시제로 가는 게 맞겠지? 그래서 해빙이 아니라 해트가 되는 게 맞다. 자, 다음에 11번에서는 요 케임이 맞는지를 몰랐더니 unprayed 구절인데 어떠한 구절이냐? I once read. 자, 요 read 다음에는 원래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read는 타동사인데 지금 타동사에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관계사절이란 얘기고 이 관계사절은 앞에 있는 phrase를 꾸며주겠지. 그러면은 어부터 시작하고 read까지가 주어가 될 테고 그럼 요 부분이 동사가 돼야 되니까 came 동사 형태로 올바르게 나온 게 맞네. 그러니까 came은 맞다. 자, 그다음에 12번. 12번에서도 여기 대절부터 우리가 보면 되겠지. Even our closest cousins, the chimpanzees.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네. 심지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촌이 침팬지조차도 역시나 뒤에 동사 자리네. lack 부족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cousins하고 복수가 나왔으니까 lack도 복수 동사 원형 형태로 나오는 게 맞겠고.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은 일단 요 대절에서부터 새로운 절을 봐야 되지. 요 대부터는 지금 동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어차피 관계대명사고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하고 그럼 어디까지 꾸며주는 거야? 요 이질리까지가 꾸며주는 거지. 그럼 요 이질리까지가 대절에서의 뭐가 되는 거냐면은 주어가 되는 거지. 여기에서 핵심 주어는 instances or examples 복수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are이라는 복수 동사 나오는 거 맞겠네. 그러니까 are은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이 된다. 자, 그다음에 14번. 14번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네. 혹시 고친 사람 어디 틀렸을까? 윤채야, 선생님 눈을 피하지 마. 어디야? 제가 아직 안 했어요, 14번. 내가 너무 빨리 했니? 혹시 14번 풀어본 사람? 안 물어볼게. 그냥 풀어본 사람. 오케이, 그럼 채희가. 메이킹? 메이킹? 메이킹 어딨지?
그 메이킹이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돼? 아, 혹시 그 휴먼 디시전과 지금 수동 관계여갖고 그런 거야? 근데 요 메이킹은 요 온이라는 전치사에 대한 동명사거든. 요 휴먼 디사이드가 의미상 주어가 되고 요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요 동명사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ing 형태로 나오는 게 맞아. 오케이, 나 좋은 시도였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저거는 은솔이고 남은 친구들은 지금이나 한번 풀어봐봐. 은솔이가 틀리면은 또 다른 사람이 도전해야 되니까 어디 부분이 틀렸을까? 투 스터디. 그럼 투 스터디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정답입니다. 자, 벗이라는 등위 접속사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새로운 절이 시작되잖아. 프로페셔널스가 주어인데 이게 관계 대명사니까 프로페셔널스를 꾸며주잖아. 어디까지 꾸며주냐면은 여기 뷰포인트까지. 그 프로페셔널스가 주어니까 그 다음에는 동사자리인데 투부정사 준동사가 나왔으니까 얘가 동사로 바뀌어야 되지. 그래서 스터디로 가야 돼. 프로페셔널스가 복사자 보니까 복수동사 형태로. 그럼 15번도 지금 안 풀어져 있겠네. 그럼 15번은 선생님이 한 1분 정도 줘볼 테니까 1분 동안 한번 풀어보겠어. 1분은 너무 가혹한 시간인가? 이미 푼 사람들은 뒤쪽에 이어갖고 계속 풀어도 되고. 자, 또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은지 혹시 답 나왔니? 엔딩이 아니라 엔드. 그렇지. 얘는 답 찾았네. 근데 하여튼 엔딩 틀린 거는 맞아. 여기 컴마 나와 있고 컴마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삽입 형태 관계사 앞에 있는 캠페인 꾸며주고 그다음에 버밍엄 캠페인이 지금 주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동사는 엔드가 되겠지.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월이라는 과거 시제가 쓰이고 있잖아. 웬이라는 절 뒤에 그러니까 과거 시제가 돼야 되었고 엔드보다는 엔디드로 바꾸면은 맞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어법적으로 틀린 거를 엔딩을 찾아냈다는 것만 해도 성공.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그 뒤로 또 계속해서 넘어가 볼까? 너희들 혹시 몇 페이지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페이지가 달라가지고 26페이지. 자, 26페이지에 보면은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해서 묻는 거니? 수동이냐 능동이냐 확인하라는 ing, pp 형태 분사 묻는 문제지. 자, 예전에 배웠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옛날 기억 되살려고 일단 한번 도전해 보겠어. 몇 페이지냐면은 26페이지. 내가 보기엔 26페이지를 안푼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시간 오래 주지는 못하고 한번 빠르게 피디디디디 들어가 볼까?
선택형 문제는 뭐 어법상 틀린 거 찾는 것보다는 좀더 빠르게 갈수 있지. 2분 후에 우리 같이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까? 1번, 윤채야, 뭐가 돼야 될까? Spending. 혹시 왜 spending이라고 했어? 일단 spending하고 spent가 여기서 지금 뭐 묻는 문제인지 파악했니? 그렇지, 분사 구문이지. 이거 일단 분사 구문인 거 알고 들어가야 돼. 그럼 선생님, 분사 구문에서 ing냐 pp냐를 고르라는 거는 누구와의 관계를 보라 그랬어. 앞이나 뒤에 있는 절에 주어와. 그럼 여기서 지금 뒤에 절에 누구 있어? 로봇 있잖아. 그럼 로봇과 쓰다의 관계를 보는 거야. 그럼 이 로봇이 막대한 계산의 시간을 쓴 후에 로봇이 마침내 인지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니까 쓰다라는 표현의 능동 표현이 ing가 돼야 돼. 오, 좋았어. 굿. 자, 그 다음에 2번은 은솔이가 asking. 그럼 왜 asking? 역시나 they와의 관계였겠지. 그렇지. 혹시 asking 말고 나 asked라고 하는 사람? 그렇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답은 asked지. 여기에서 asked가 됨으로써 무슨 의미가 되는 거니? 그들이 요청을 받았을 때, 뭐 해달라고? 그들이 읽었던 것을 상기시켜 달라, 그러니까 기억해 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들은 기억해냈습니다. 묘사한 것을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요청을 받다라는 의미의 asked. 그 다음에 3번 주소. experienced. 여기서 experienced는 어떠한 역할을 experienced? 트래블러를 꾸며주고 있는 현재, 과거 분사의 experienced. 혹시 이 experienced가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쓰이면 무슨 의미가 되는지 알겠죠? 능숙한 경험 많은이라는 의미야. 그래갖고 빈스는 regard himself, 자기 자신을 여겼습니다. 뭐라고 여겼느냐? 매우 경험 많은 여행자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돼갖고 과거 분사, 형용사 뒤에 있는 traveler 꾸며주는 형태가 되고. 자, 그다음에 4번 은지. adapted. 여기서 adapted의 역할은 분사구문. 그럼 누구나 이거는 분사구문이라고 해야 돼. 여기서는 지금 there is simplified design. 자, 디자인은 디자인인데 어떠한 디자인이냐면은 단순화된 디자인. 그리고 그 디자인이 얘가 지금 주어네. 왜 얘가 주어인 줄 알아야 돼? 대열 같은 유도부사가 나오면은 도치 일어나잖아.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주어가 동사 뒤로 가지. 그리고 이 디자인은 채택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어답티드. 자, 다음 5번은 마지막으로 세이가 스피킹. 여기서 스피킹의 행위자는 누가 되는 거겠어? 그렇지, 네가 되는 거지. 네가 말할 때라는 의미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빠르게 갈게.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글라스, 뒤에 있는 글라스가 주어가 되고 이 글라스와 설치하다의 관계를 봐야 되니까 이 글라스 같은 경우는 창틀에 설치되어야겠지. 수동의 의미하고 수동 형태 분사 구문. 그 다음에 나와 있는 submount. submount 하면 소환하다라는 얘기거든. 어떠한 소환하다냐면 지금 보니까 동사가 있고 이건 분사구문 문제 아니야. 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얘는 어차피 앞이나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겠네. 그러면 어떠한 모든 사람이냐면은 그 배심원의 의무로 appear, 출석하도록 소환된 모든 사람들이 must be present. 9시까지는 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꼭 소환된이라는 의미가 되고. 자,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링크가 꾸며주는 형태가 되겠네. 그리고 시각 기능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뭐뭐와 관련된 그리고 링크드라고 가는 게 맞고. 자, 그 다음에는 세부사항인데 어떠한 세부사항이냐면은 그 물체를 surrounding, 둘러싸고 있는 세부사항. 라고 뭐뭐 하고 있는이라는 의미의 surrounding. 라고 ing 형태. 라고 linked와 surrounding. 아, 요거 하나 안 풀었네. B번에 outline. outline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있는 무비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가 되겠지. outline 하면은 개요 따위를 서술하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개요를 서술해주고 있는 영화를 보여준다는 얘기니까 outline이 ing 형태. 자, 라고 이렇게 체크해주면은 되겠어. 자, 그러면은 27번으로 넘어가고 우리는 요 네 개 한번 해볼까? 90, 11, 12번. 이번에는 어법상 틀린 부분을 고치는 거.
자, 그럼 9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컨시더링은 이미 뭐 앞에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준동사로 쓰느냐 앞에 있는 rest and values를 꾸며줄 테고. 자, 그러면 예술이라는 것은 종종 가르쳐줍니다. 도덕적인 교훈 또는 가치를 어떠한 도덕적인 교훈 사회 속에서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도덕적인 교훈이 되겠지 그래갖고 여겨지는이라는 표현이니까 considered 해갖고 ED 형태, 수도 형태, 과거 분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with 그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분사 형태 그랬을 때 이 분사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는 요 명사와의 관계를 따라간다 그랬었지 지금 같은 경우는 진공청소기와 그 다음에 노타라는 단어네 그러면 진공청소기가 이 영향받은 부분 위에 놓여짐을 진 채로라는 얘기니까 놓여지다라는 개념은 수동 형태로 가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PP 형태 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는 정상을 지금 차지하게 되다라는 의미네 여기 역시나 with 나와 있고 명사 나와 있고 분사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라는 것에 위에 위치가 되는 거니까 ranked라는 수동 형태가 나오는 게 맞고 얘도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는 접속사가 나와 있지만 이거 분사 구문으로 봐야 되지 뒤에 특별히 절 안에 동사가 없으니까 동사 의미까지 들어가 있는 그러려면은 요 주어와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이 주어가 지금 음악가네 음악가가 새로운 노래를 연습하는 존재니까 일단 능동의 개념에서 얘는 ing가 나오는 게 맞고 그리고 그 음악가 같은 경우에는 숙련된 음악가인데 여기서 보면은 ing 형태로 받았네 얘 ing 형태는 옳지 않지 advanced 연습을 통해서 숙련되어지는 거니까 advanced라고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숙련된 음악가들은 매우 세부적인 그리고 심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세부적인 세부화된 디테일드는 맞고 그리고 A씨는 맞고 그 다음에 B번 정도 틀렸다고 보면 되겠네 13번은 크게 문제 풀 가치 없는 것 같고 14번만 풀고 넘어가자. 서술형 한번 도전해 볼게. 내용이 근데 쉽지가 않아. 사역동사 이용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고.
자, 그러면 A번부터 한번 가볼까? 모든 치즈는 우유로 만들어진다까지는 나와 있고, 어떠한 우연지를 써야 되겠네. 우유인데, 다양한 박테리아가 첨가되어 있는 우유. 그러니까 첨가되어 있다라는 절이 지금 앞에 있는 우유를 꾸며주다 보니까 지금 관계대명사 하나 준 거고, 그 다음에 첨가된, 박테리아가 첨가되게 했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요 had라는 사역동사 써갖고 오형식으로 문장 만들어주면 되겠네. had 쓰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박테리아, 요게 목적어가 되겠지. various 박테리아. 그 다음에 첨가하다가 add. 원래 우리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는 동사 원형에 나와야 되는데, 이 박테리아가 첨가되게 한 우유니까 무슨 형태로 가야 되냐면은 수동 형태로 가는 거야. 어디에 첨가되겠어? 그 우유에. 그러다 보니까 to it까지 더 들어가. 그래서 has various bacteria added to it. 여기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치즈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박테리아는 박테리아인데 사용되는 박테리아래. 그럼 우리 사용하다라는 단어를 되는이라는 과거 분사를 써갖고 만들어도 괜찮겠지? 그래갖고 used, 그 다음에 뭐뭐하는데 사용되다는 to, 그 다음에 치즈를 만드는데 make cheese. 그 여기까지가 이제 치즈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박테리아라는 얘기고, 이 박테리아가 해롭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니까, 요 박테리아 얘들아 단수 아니다. 단수 형태는 박테리엄이라는 단어를 써. 박테리아가 반전이지만 얘가 복수 형태야. 그래서 are. 그 다음에 not 해로운이라는 의미의 harmful. 그 다음에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to people. 혹시 A번에는 첨가되다라는 동사로 꾸며주는데 관계대명사를 쓰고 왜 B번에는 관계대명사를 안 쓰냐고 혹시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다면은, 얘도 역시나 관계대명사를 써서 만들 수가 있어. 뭐 예를 들어갖고 that. 그 다음에 박테리아가 지금 치즈를 만드는데 사용되다니까 뭐뭐하는데 사용되다는 비동사 플러스 PPG.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that are used to. 근데 우리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적인 지식 중에서 이런 식으로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면 어떻게 생략 가능하지? 그러다 보니까 얘를 생략시키면 자연스럽게 요 used로 시작이 되는 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that are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게, 얘도 미리 말하면 관계대명사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연습해보고, 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좀만 더 가볼게. 이번에는 어디? 31페이지? 오케이. 31페이지.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7번까지만, 8번까지 다 하자. 어제 뭐한 문제 남았으니까. 31페이지에 8번까지만.
자, 1분의 같이 풀어봅시다. 자, 가보자고. 자, 이게 지금 to for가 to have fallen에 지금 차이가 뭔지 알겠는데?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붙었느냐, to 다음에 have 플러스 PP가 붙었느냐, 이거 뭐를 의미하는 걸까? 거기다 한번 적어볼래? to 다음에 동사 원형과 to 다음에 have 플러스 PP가 나오면 이거 뭐 묻는 문제냐면 시제 묻는 문제야, 시제. 어떠한 시제를 봐야 되느냐? 자, 이 문장의 본동사의 시제를 봐봐. 뭐뭐라고 여겨진다라고 지금 무슨 시제로 나왔냐면은 현재 시제가 나왔지. 자, 북송은 여겨집니다. 뭐라고 여기 북송이라고 예전에 그 중국 왕조야. 자, 북송 왕조는 여겨집니다. 뭐라고? 몰락했다라고 여겨진대. 그러면은 이 북송 왕조가 몰락한 시점은 언제니? 그렇지, 과거잖아. 그럼 여겨지는 시점은 현재고, 그 다음에 몰락한 시점은 과거잖아. 이런 식으로 시제 불일치가 일어났을 때 to부 정사 형태를 뭘로 쓰는 거냐면은 to have plus pp 형태로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to have plus pp를 쓰면은 이 to부 정사의 시제가 동사의 시제보다 앞서 있다라는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과거가 되는 거겠지? 여겨지는 시점이 현재가 되니까 라고 현재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냐 퍼포밍이냐는 명사가 답이냐 동명사가 답이냐 이거 묻는 문제잖아. 명사인지 동명사인지를 구별하는 거는 뭐의 유무로 구별하는 건지 기억나? 이 동명사라는 것은 지금 명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얘는 원래 태생이 뭐냐면은 동사였던 애야. 동사의 피가 흐르는 애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동사의 성질이 뭐냐면은 뒤에 목적어를 취한다라는 특징이 있어.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동사로서의 성질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수행하긴 수행해야 하는데 compulsory 하니까 꼭 해야 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얘기라고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취하려고 그러면은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동명사가 돼야 된다. 명사도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데 명사가 목적어를 취하는 방법은 뭐였었는지 기억나? of라는 전치사를 붙임으로써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었어. 자, 그다음에 바운스냐 바운싱이냐 얘도 역시나 같은 거야. 바운스 명사 바운싱 하면은 동명사 뒤에 이 바운스가 산란시키다라는 얘기거든. 그 무엇에 해당되는 사운드 웨이브 음파라는 목적어가 있네.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동명사가 답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몇 번이야?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want라는 동사, 그 다음에 그림 속 물체라는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 부어가 지금 to 부정사. 자, 목적 부어는 어쩔 수 없이 목적어의 보충 설명이다 보니까 이 목적 부어의 행위의 주체가 누가 되냐면은 얘가 되는 거라고 어려운 말로 저 목적보호의 의미상 주어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를 보고 수동이냐 능동이냐를 보면 되겠지. 그럼 그림 속의 물체들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니까 표현되다라는 be represented가 되는 거라고. 목적보호의 형태는 목적어와의 수동 능동 관계를 보고 파악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프닝이냐 빙 오픈드냐도 역시나 뭘 보느냐 오브라는 지금 전치사에 걸려 있으니까 이 오픈하는 대상이 뭔지를 보면 되겠지. 이 오픈에 대한 의미상 주어도 역시나 전치사와 동명사 사이에 들어가 있는 얘가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병이 여는 건지 열려지는 건지를 보면 돼. 그래서 빙
오픈드 수동 형태가 되는 게 맞고. 자, 그다음에 이거 아까 전에 앞에서 했던 얘기네. 자, to 다음에 have 플러스 pp가 나오면은 요 본동사와의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럼 고대 그리스 운동선수는 뭐뭐라고 보고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린 무화과를 과거에 먹었었다라고 현재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거 일에 대한 현재 보고니까 당연히 시제 불일치에 의해서 have 플러스 pp 형태가 나오는 게 맞다. 그리고 have, it는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be taken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be taken한 것은 뭐가 be taken한 거냐? 그들이 취해야 하는 행동. 그럼 여기서 취한다는 것은 그들이 취한다는 얘기니까 그들이 취한다는 능동의 의미니 be taken이 아니라 그냥 take 수동 형태가 아니라 능동 형태가 돼야겠지? 이 행위를 취하는 주체가 그들 사람이니까. 자, 다음 마지막으로 8번 가하고 유연성 있는 종이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자, 몸으로 만들어지다라는 얘기니까 일단 be made 수동 형태로 만들어지다라는 의미니까. 그다음에 몸으로라는 의미가 into야. 그러니까 into. 그다음에 뭘로? 강하고 유연성 있는 종이로. 그래서 강하고 strong. 그다음에 유연성 있는 flexible.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종이. 근데 종이 같은 거는 불가산명사라고 셀수 없다 보니까 뭐냐, 단위 명사를 붙임으로써 꼭 복수 표현을 해주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는 sheet이네. 하고 sheets of paper. sheet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우리 pieces를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sheet이 나왔대.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문법 수업까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가고 이제 나중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도 나오고 하면은 문법 푸는 시간을 줄이고 이제 내신 대비 수업에다가 점점 포커스를 맞춰갈 거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문법 연습을 같이 좀 병행하면서 가도록 하자고. 자, 오늘 여기까지 갑시다. 집으로. 방금 시험 듣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저번 시간에 줬던 워크북 있잖아. 매 시간마다 수업 나간 것들을 반드시 풀어봐야 돼. 자, 갑시다. 고마워. 이제 잘 가고, 이제 잘 가고. 네, 나가고, 인사해 주세요. 나가고. 들어가자마자, 나가자마자 또 오는. 어차피 오늘 그거 할 거야. 모의고사 풀 건데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꺼번에 안 넣어도 돼. 행복한 일이 행복한 일 있어? 뭐 유정하자 노래를 부르고 있어. 야, 하윤아, 문득 갑자기 생각나는데 혹시 아직도 준호랑 연락하냐? 네? 아, 네. 걔잘 지내냐? 뭐 하고 지내? 돼요? 걔요? 그냥 지내는 것 같은데요? 근래 언제 연락했었어? 근래요? 아, 말하기 금요일에 저번 주? 연락했다가 이번 주 금요일에 아, 저번 주 금요일에 연락했다가 지금 제가 까먹고 가끔씩 생각이 나요. 어떻게 되나요? 잘 지내요? 잘 해야 또 어디 내놔도 다잘 지내는 스타일이긴 해. 뭐 이거 뭐야? 말했어.
지안이 머리가 스쳤어? 머리? 응. 나 안에 묻었잖아. 아니 아니 머리가 좀 다르긴 해. 머리 안 묶어서 그런가? 응. 그러네. 아, 그냥 그럼 물 끝이에요? 설마. 아! 아, 이거 녹화 중이었는데 녹화 끝나는 버튼 안 눌렀네.